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저희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서해 수호의 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서해 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해전 등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은 온데간데 없고 쌍방 과실에 의한 충돌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책무, 국가 안보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국방부 장관의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더 이상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인식과 발언이었기 때문에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오늘 중으로 저희 당에서 제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